뭐라고? 내년 23년도부터는 운전자보험 매우 안 좋게 바뀐다고? 도대체 어떻게 바뀌길래?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전 보험왕이 올해 초부터 운전자보험 정말 많이 판매를 했어요. 운전자보험의 가장 핵심은 세 가지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벌금, 그 다음 변호사 선임비용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공통적으로 많이 가입을 해요. 이 다음에 나온 게 자동차 부상위로금 혹은 자부치 아니면 자부상이라고 세 글자로 줄여서 하는 말인데요. 요 자부상이 내년 23년도부터는 매우 안 좋게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자동차 부상위로금이 손해보험 업계 누적이 50만원까지 가입이 돼요. 특히 엣지 손해보험 두 군데가 있죠. 호랑나비. 네, 여기는 엣지 손해보험은 자동차 부상위로금 자부상이 7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의 엣지손해보험은 자동차 부상위로금이 50만원에다가 차대차 사고 하지만 상대방이 100% 과실이 나와야 20만원 플러스 알파로 무려 7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업계에서 가장 높게 가입이 되는 N사손해보험은요. 자동차 부상위로금이 무려 80만원 얼마라고요? 8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데 물론 보험료가 매우 비싸게 구성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23년도부터는 자동차 부상위로금이 달라진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 보험왕이 올해 초부터 좀 이렇게 썸네일에 좀 자극적으로 많이 올려드렸어요. 의사 눈빛만 봐도 아니면 병원 냄새만 맡아도 목 잡고 누우면 경미한 사고로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병원 한 번만 가도 매 사고 시 50만원에서 80만원 나온다는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도 하고 또 보험금도 많이 청구해드렸는데요. 이러한 엄청난 손해율 때문에 내년도 23년도에는 이 자동차 부상위로금 자부상이 네 가지로 개편이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가입 한도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손해보험 업계 누적은 50만원, 각 이제 회사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70만원, 8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모든 보험사가 한 주민번호당 업계 누적이 정말 아쉽지만 자동차 부담위로금이 30만원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도가 축소가 된다. 자, 두 번째로는 단독사고에서 내년도에는 23년도부터는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때는 뭐냐면 지금 2020년 12월 30일 전에 이번 달까지 가입하신 분들은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졸음운전하든 전봇대에 박든 간에 단독사고도 보장이 되는데 정말 아쉽지만 23년도부터는 단독사고가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큰 단점이란 거죠. 세 번째로는 연간 3회로 이제 보장이 축소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12월 30일 전까지는 모든 보험사에서 가입을 하면은 매 사고당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23년 1월 1일부터는 자부상 가입하신 분들이 연간 3회밖에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매 사고 시 보장이 축소가 된다는 겁니다. 연간 3회로.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행은 내가 자동차 보험 적용을 안 받아도 쌍방간의 뭐 과실이든 여러 가지 합의를 통해서 자동차 보험 적용을 안 받았다 할지라도요. 병원만 가면은 자동차 부상위로금 자부상에서 가입 금액만큼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자동차 사고에서 자동차 보험에서 적용을 안 받으면 자부상이 보상이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자부상을 보상을 받으려고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든 대물이든 적용을 받으면 또 보험료가 할인이 안 되고 할증이 되기 때문에 쌍방간의 합의로 병원에 갔을 때는 자부상에서 보험금을 못 받는 겁니다. 이러한 네 가지 사항 때문에 올해 안에 운전자 보험 무조건 가입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저 보험왕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지금 가입 한도가 50이나 80만원에서 30만원 축소가 되고요. 두 번째는 매 사고 시마다 지금은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연간 3회로 축소가 된다. 세 번째로는 단독사고여도 지금은 보장이 되지만 내년부터는 단독사고가 보장이 안 된다. 네 번째로는 올해에는 자동차 보험에서 적용을 안 받았다 할지라도
쌍방간에 서로 합의하에 일단은 자동차 보험 적용 안 받고 병원에 가서도 치료만 받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지만 내년부터는 자동차 보험 적용을 받아야 아무래도 이 자부상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무조건 올해 안에 자부상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좋은 시기 때 가입을 하셔라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 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막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보호막이 한 주평은요, 2022년 12월 30일까지 자부상이 짱이다.